이상준님의 종목이 되겠습니다. 예. 이상준 많이 들어본 이름이네요. 자, 그래요? 아, 코엔텍이 되겠는데요. 매수가가 8,300원, 비중은 5%, 살짝 아주 살짝 들어가셨습니다. 예. 자,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, 코엔텍은 오늘도 올랐고 최근에 되게 밋밋해요. 아,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네요. 밋밋하다가 이제 조금 고개를 들면서 가는데, 세상에 샀었을 때 그 얼마 안이 있어서 저렇게 추락을 해버릴 줄이야. 야, 이러면 진짜 현타 오죠. 자, 어쨌든 진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매수가에 도달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코엔텍입니다. 이 주식 비중 좋고 8,300원이면은 이쪽에서 거래가 실릴 때 작년 8월에서 10월 언저리에서 나름 하신 것 같은데요. 딱 보니까. 그리고 6,700원까지 밀렸고 다시 이제 돌고 있고, 문제는 이제 이 폐기물 쪽인데 최근에는 매기, 그래서 결국은 늦을 건데,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게 아니고 비중이 작으니까 이거는 추가 매수에 해가지고 비중을 10% 맞추고, 추가 매수 가격은 만약에 이게 다음 주에 안 밀리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항상 밀릴 때 해야 됩니다. 추가 매수 가격은 7,200원 언저리에서 추가 매수하면 8,300원, 7,200원이니까 달 떼버리면은 7,500원에서 7,800원 정도에만 팔어도 먹고 나올 수 있죠. 기술적으로 딱 거기가 단기 저항이에요. 딱 단기 저항. 이 주식은 기술적으로 8,000원에서 8,300원 언저리가 기술적으로 단기 저항인데, 5% 비중을 갖고 있으면서 여기까지 올라가기 기다리기보다는 어차피 올라갈 확률이 높은 주식이니까, 펀더멘탈도 되는 주식이고 폐기물 회사기 때문에, 만약에 6월 달에 장마가 와가지고 뭐 폐기물이 또 쓰레기들이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면 분명히 이거 튀거든요. 이게 바로 장마 관련 주하고도 엮이는 거예요. 추가 매수해서 8,000원에서 8,300원 언저리에서 팔면 먹고 나올 수 있다. 그죠? 예, 네,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우리 이종복 전문가의 진단 끝났습니다. 이제 코엔텍과 관련해서 목표가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, 예. 수익을 꼭 내시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아, 저희가 코멘트를